자, 안녕하십니까. 이대륜 윤한식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시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10시 58분, 약 11시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약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등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소가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독 왜 우리나라 증시만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나타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환율 또한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부터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의 개선세가 일정 부분 이어져 오나 싶더니 오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차트와 보이는 화면 같이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량주, 흔히 대형주라 말하는 그러한 종목들보다 지금 오전 시장에서 난립하고 있는 테마주와 같이 그러한 테마주 안에서 선별적으로 대장주 위주의 매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해진 시장, 박스권인 시장에서 효율적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어서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얼마 전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형태는 지속적으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의 부재 속에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 코로나 시기 때 폭발적인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장이 화랑장이 지난 약 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시장에 형성되어 있던 거대한 유동성이 다시 하여금 줄어듦에 따라 안 그래도 유동성이 부족한 우리 시장에 좀 더 악재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금투세 시행 이슈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이러한 시황 참고하셔서 공격적인 대형주나 우량주 매매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그러한 단기적인 매매가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우리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미루어 봤을 때 계속적으로 크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가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이시는 요 부분 보이시죠? 크게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IMF가 끝나고 미국의 닷컴 버블과 겹물려서 상승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근데 요 시기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이러한 기조에 고착화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상승의 탄력성이 붙으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 또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고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한번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몸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내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는데 지금 북한이
GDP, GOP 쪽에 총기 사격을 했다라는 뉴스도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자, 올해 지금 벌써 유럽은 금리 인하를 일부 시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도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못 미치는 증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은요.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의 수혜를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를 두고 올해 정말 정점에 화두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 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여전하다고 분석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지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물론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횡보장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꾸준히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매매꾼이자 트레이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루어 볼 때 지금 코스닥 기준 860포인트 내에서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데 당분간 800선에서 860포인트 요 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매매할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오늘 아침 시장에서 보여줬던 자 제가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 경기 민감주에 속합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의 오늘 상승 이유는요. 현대차, 기아차가 인도에서 IPO를 진행하는데 역대 최고로 흥행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거와 별개로 특히 자동차 산업은 산업 사이클상 제1차 산업 사이클, 즉 상승, 제1차 상승 국면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관련주들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상 파생적으로 우리나라 근본 산업, 기간 산업인 자동차주, 반도체주들로 수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나 좀 느린 스윙 매매 좋아하신 분들은 꽤 괜찮은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개만 더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의 영향을 아주 받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장기 투자나 실적주, 배당주를 통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만 포트를 구성한다면 상당히 제한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테마주 위주의 대장 종목들로 구성을 한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피 차트 한번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뷰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 예, 차트가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 주봉상 지금 이평선을 수렴한 형태로 외국인 수급 또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지지라인만 돌파해 줄 시 조금 더 자동차 관련주들을 필두로 우량주 또는 대양주에 좀 더 수급이 몰릴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나시 전문가였습니다.